우리 쌤 공부하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자, 과일. 응? 거기 두세요. 그래, 내가 놓고 갈 테니까 먹어. 먹고 해. 네. 20. 10. 15. 10. 10? 응. 영어, 불어, 수학 세 과목인데 겨우 10? 응. 이모. 사춘지간에 그것도 많은 거야 너. 싫으면 간두고. 10만 원. 야, 문제를 풀어, 문제를. 볼펜을 왜 돌려?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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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돌탱아, 아유. 왜 때리고 그래? 야, 이거 지금 중3 애들도 푸는 문제야. 이걸 못 푸냐? 이걸 못 풀어? 나 안 해. 공부는 안 가리키고 왜 자꾸 때려? 앉아. 앉아야 가르쳐주지. 뭘 씩씩거려. 너 공부 시간에 졸지? 오빠도 못 풀겠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지. 야, 못 풀기는? 누가 못 풀어? 내가 왜 못 풀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빨리! 조용히 해, 조용히 들어. 풀어줄 테니까. 공부 많이 했어? 간식 먹고 해. 국수 삶았어. 국수? 국수 먹고 하자, 어? 야, 국수 뿌려. 아우, 분홍털이. 아유. 왜? 민수가 잘못 가르치니? 영어하고 불어는 꽤 하는 모양인데 수학은 나나 똑같아. 그럼 7만 원만 줘야겠다, 얘. 어, 게이지 정상이죠? 예. 역시 남자 승무원이 있어야 돼. 무거운 건 우리끼리 힘들거든요.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힘들고 무거운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 타이가 삐뚤어졌네.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최혜순 씨? 네, 선배님. 한가요? 네? 아, 서비스 준비 안 해요? 아, 해야죠. 저기, 선배님. 왜요? 저,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왜 이래요? 지난번에요. 정건우 씨 옛날 애인이 우리 비행기에 탔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선배님이 건우 씨랑 뒤에 같이 계셨죠? 그래요. 그때 무슨 얘기 했어요? 그건 왜? 건우 씨가 막 울던가요? 울어? 왜 울어? 아니 왜? 있잖아요. 자기 첫사랑은 순수했네 어쨌네. 지나간 추억은 아름다워라. 짠짠짠 찔찔찔 뭐 그런 거요. 어, 맞아. 순수했나 봐. 왜요? 나 사실 그날 정건우 씨한테 인간적으로 반한 거 있지. 반해요? 어, 그러더라. 선배님, 전 오늘 뒷자리에서 조용히 가겠습니다. 왜요? 그 여자랑 마주치기 싫으니까? 아, 그런 게 아니야. 하, 나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 있지? 건우 씨, 너무너무 착하다. 왜요? 뭘 했는데? 그 친구한테 오늘은 얼마나 좋은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해 하겠습니까? 그런 거 있지? 속상하긴 뭐가 속상해. 이야, 저 남자랑 결혼 안 하기 정말 다행이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지. 혜순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건우 씨가 어디가 어때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해. 선배님 참 이상하시네. 내가 뭘? 선배님 지론은 그거잖아요. 여자들은 다 못됐다. 남자들은 다 착하다. 그죠? 사실은 그렇잖아. 남자들 중엔 착한 사람이 더 많고 여자들 중엔 이상한 여자가 더 많어. 하긴 그래요. 이상한 여자들 참 많아요. 객실장님, 보딩 준비요. 아, 네, 알았어요. 자, 각자 보드 위치로.
차. 급자 푸딩이 치루. 예, 나 돈 없어. 돈 걱정은 마세요. 이 형이 싸게 해준대. 그래도 그렇지. 아, 제가 워낙 어렵게 공부를 해놔서요. 이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좀 후한 편입니다. 이 형 고등학교 때부터 쭉 혼자 벌어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더 미안하지. 아, 괜찮습니다. 이 놀러오는 셈 치고 수학 몇 문제 봐주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모, 난 영어 불어 해주고 10만 원. 그리고 이 형은 수학 해주고 10만 원. 어때? 넌 공짜로 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어딨긴 여기 있지. 이모! 자, 아휴, 너무한다. 그치? 네가 너무한다. 응? 동생 가르치면서 무슨 돈을 받아? 형, 우리 5만 원씩 나누자. 야, 너 과 옮겼지? 생물학과로? 어? 그럼 벼룩 해부에서 간 빼낼 때 뭘로 말치하는 거냐? 네, 좀 심했나? 아, 잘하네 뭐. 오빠가 내준 숙제 다음 주까지 꼭 해놔야 된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응. 어머, 벌써 끝났어? 네. 저 민수방에 부침 있어. 먹고 가. 예. 잘 가. 힘들지? 괜찮아요. 다들 하는 건데요, 뭐. 아침에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했니? 조금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거야. 이모도 그렇거든. 민수 오빠가 철없이 굴고 그럴 때는 이모부 생각이 유독 더 난다. 쓸쓸하고. 네. 자, 먹어. 먹고 해. 근데 이모. 응? 이모 연애 결혼하셨었죠? 어. 그럼 이모부하고 연애하실 때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러셨겠네요? 아니, 난 그런 거 없었어. 왜요? 실은 이모부 만나기 전에 옆집에 사는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 정말요? 그땐 진짜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가슴도 막 두근두근하고 그랬었다. 근데 왜 헤어졌어요? 헤어지긴 말도 못 붙였는데. 왜요? 그 오빠가 애인이 있더라고. 어떡해. 그런데 막상 그리고 나서 이모부를 만나니까 떨리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맹숭맹숭하더라.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러길래 직장도 괜찮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지 뭐. 그럼 이모는 아직도 그 옆집 오빠가 생각나요? 아이고, 그게 언제적 일이냐? 어? 딱 너만 한 때였다. 고2 때. 얼굴도 목소리도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 그것만 생각나지. 딱 가슴이 막 떨리고 그랬던 것만 생각나. 참 이쁘게도 말한다. 새같잖아. 아니, 이 포즈 좀 보세요, 언니. 이게 무슨 로댕 자리. 일찍 집 다니자. 몇 시냐 지금? 아, 오셨어요? 어. 아이, 무슨 일이야 또. 일로 와봐. 너 엄마 웨딩쇼 했을 때 사진 나왔어. 그래. 사진이야? 그래, 너희들 너무너무 이쁘게 나왔다. 빨리 와서 봐봐. 그래, 누가 찍은 건데? 혜순이도 와서 좀 봐라. 실물보다 훨씬 잘 나왔더라. 저 사람 정말 삼재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요? 혜순아. 놔두세요, 어머니. 혜순이 저게 매력이죠, 뭐. 저, 어머니, 저 좀 잠깐 올라가 봐도 되죠? 어? 아, 그래, 그래, 그럼. 예. 좀 들어가죠. 아, 무슨 일이에요, 또? 오늘도 비행 있었니? 그래요, 나 비행 소녀예요. 건우랑 같은 팀이라며? 그래서요. 둘이 친해졌겠다? 네, 엄청 친해요. 어, 그래. 친하게 지내. 저기요. 응?
지명근 씨는 내가 첫사랑이죠? 그럼, 그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나 못 있겠네? 그럴 일은 없지 아마. 넌 나랑 결혼할 거니까. 무슨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야, 너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 몸 뼛속 깊이 각인돼 있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있냐? 아이고 참. 그 정도예요? 첫사랑이? 당연하지. 사나이 첫 순정을 바친 여잔데. 정말로 그 정도인가? 그럼. 아유, 내일도 비행 있냐? 어디 앉아요? 어, 깜짝이야. 나와 빨리. 야, 소프라노. 서방님 간 떨어져. 나가요.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나간다고. 아, 근데 사진 안 보내줬죠? 안 봐요. 혼자서 실컷 봐요. 근데 혹시 내 사진 몇 장 빼돌린 거 아니에요? 어? 어, 그게? 네, 나요, 빨리. 없어. 집에 있어. 아유, 못 살아, 정말. 또 이따만하게 학대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야, 너 쪽집게다. 무슨 소리냐? 없어. 분위기 좋다. 야, 우리 팀 한번 칠래? 난 저런 노래 아주 졸려 못 듣겠더만 고상하게 듣고 앉아있어요. 글쎄, 그 지난주 제 첫사랑 결혼 이후 축적을 듣더라고. 사연이 있구만 나처럼. 아이고 아이고 고영이 무슨 사연이 있어? 에? 내가 첫사랑 동성동본 때문에 헤졌잖아. 지금도 생각나요. 종로 3가에 가면요 별나방이라고 있었어요. 나 그 여자를 딱 마지막으로 만나가지고서 눈물을 머금고 차를 딱 마시는데 그 노래 있잖아, 현미 노래. 눈을 감고 걷다가 아이고 눈을 감고 걷다가 이러잖아. 어, 나 지금도 이 치통이 있어요. 어?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 눈물을 딱 참는데 아이고 지금도 비만 오면 여기가 아주 옥신옥신해요. 아이고 아이고 허풍은 아이고. 어? 허풍 아니야? 난 지금도 가슴이 아파. 찡해요. 참, 아이고 군병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아이고 그런 연애도 했었어? 참, 사람 뭘로 하는 거야? 아니 차영만 인기 있는 줄 알았어? 나도요 결혼 전에는 여자들한테 아주 인기 좋았어. 내 여기 이제 보조개가 매력 포인트야. 아니, 여자들이 여기 가면 싹 웃기만 하죠. 녹는 거야. 연희 씨. 연희 씨. 가지마 연희 씨. 가지마. 연희 씨. 연희 씨. 서영아, 그 인간 진짜 그럴 수 있는 거니? 아유, 지금 몇 시인데? 그 여자 있지? 연인지 뭔지. 그게 누군데? 나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 아, 그 동성동본이라는. 아이고. 아유, 정말 기가 막혀. 그 인간이 글쎄 자다가 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 있지? 아유, 이모,
진짜? 왜 안 자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아이고. 아. 여태 공부했니? 응. 이모, 오늘 건우 오빠랑 비행 같이 했어? 너 또 그 사람 얘기야? 그 오빠 제복 입은 모습 어때? 멋있지? 야, 김수정. 그 남자 그냥 그래. 별로야. 왜? 있잖아. 우리 객실장 있거든? 노처녀? 그 여자랑 맨날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여자들이랑 눈 마주치면 그냥 살살 눈을 숨치고 맨날 그래. 진짜? 그래. 그리고 너 뭐 코코아 타줬다고? 쇼팽? 그런 거 그 사람 아무 여자한테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한테나 다? 그래. 그럼 이모한테도 굉장히 잘해주겠다. 나한테야 뭐 수수키지. 그 오빠가 오늘 내 얘기 안 해? 하더라. 키는 멀쩡하게 커가지고 말하는 거랑 하는 짓은 그냥 영락없는 어린애라고. 어린애? 야, 그럼 네가 이제 어른이야? 그래도 진짜 그 오빠가 그랬어? 나 어린애 같다고? 그래, 어린애가 하도 옷을 춥게 입고 왔길래 가엾어 가지고 자기 옷 빌려준 거라 그러더라. 그리고 뭐 그건 뭐 빨리 돌려달래나 뭐. 너 우니? 잘 자, 이모. 야, 수정아, 수정아! 김수정! 너 왜 그러니? 안 잤어? 왜 상처 주고 그래? 야, 그럼 어떡하냐? 쟤 지금 계속 저래봐라. 진짜 공부에 방해되지. 너 몰라? 감기는 초기에 잡으세요. 사랑도 열병도 초기에 잡으세요. 솔직히 말해봐. 그게 아니지? 뭐가? 어이구. 너 지금 수정이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예! 라이벌? 내가 너 두고 보고 있는 중이야. 겉으로는 픽픽거려도 너 정근우 씨 좋아하고 있다는 거나 다 알고 있다. 와, 얘가 또 왜 이래? 잘한다, 이모하고 조카하고. 야! 아무리! 내 취향이 뭐 사춘기 소녀하고 똑같냐? 그리고 내 수준이 뭐 그렇게 유치하냐? 너 유치한 건 잘 모르겠고 수정이가 원래 조숙하잖니. 하여간 너가 실수한 거야. 수정이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사춘기 풋사랑 한 대 바람처럼 휙 불고 나면 그만인 걸 그걸 가지고 그렇게 쑤시고 후비고. 너도 참. 아이고.